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자유국 TV를 사용하시는 팬 여러분. 자,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신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거 방송 하루에 오셔가지고 10편 찍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나눠서 찍는 게 주제별로 되게 좋겠네. 예. 자, 근데 지금 저 수요일 밤에 대학살, 그, 이 뭡니까? 청와대에서 이저 추미애를 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이한 게요. 10월 8일이거든요. 1월 8일. 이게 수요일인데 제가 그 다음날 1월 9일 날 제가 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밤에. 야, 참. 검찰 인사를 그 검사장급 대규모 인사를 말이에요. 밤에 밤에 대통령 결재를 맡아 가지고 쥐새끼들도 아니고. 발표해 버렸어. 그리고 쥐새끼들, 이게 쥐새끼들. 검찰 이게 웃기는 게요. 제가 저군 장성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소령 때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장교 인사 담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업무가 장교들 그 보직 관리, 그다음에 진급 관리까지 제가 했다니까요. 그 인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1년 내내 그 밤샘하다시피 일을 했어요. 진급 심사 기간 중에는 보직 기동 일체 중지시키고 한달 내내 진급 심사장에 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심사 자료, 컴퓨터 자료 전부 제가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게 근데 제가 그 진급 그 시스템이 그 근데 삼심제로 바뀌고 말이에요. 옛날에 단심제였어요. 7명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삼심제로 바뀌었단 말이야. 추천위원회가 1추천위, 2추천위, 3추천위가 있고 거기서 추천위에서 올라간 걸 가지고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요. 해군에서 장성 심사 그래. 장성 포함해서 그래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국방부 제청을 하면은 국방부에서 이또 제청 심사위원회를 해요. 그건 사실은 형식식이야. 왜냐면 해군 장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뭘 알아요? 제일 잘하는 해군이잖아. 뭐 그죠? 참모총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지금 사심제잖아요. 사심. 그러면 추천위에 3개하면 7명이면 21명에다가요. 선발이 또 3명이야,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28명이 심사를 해가지고 참모총장이 최종 결재를 해서 국방부 제청하는데 국방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추인하는 형식으로 해서 청와대 이제 대통령 인사권자니까 올리면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계속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교들이요. 장군이나 제독 되려면은요. 청와대 눈치를 봐야 돼. 그리고 그쪽으로 뭐또 자기 친구가 있다든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계속 그냥 수출되고. 그 줄을 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군이 정치화되는 게 그렇게 때문에 되는 아, 거거든요. 근데 정치군이 만드네. 이게 지금 이번에 검찰 인사를 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군의 인사로 치면은 장성 인사를 한 건데 이 당연히 각군 참모총장, 이렇게 검찰총장이 자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국방부에 올리듯이 각군 참모총장이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한테 이제 제청을 해서 법무장관 법무부에서 뭘 알아요? 검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샤샤 알아? 검사 일을 잘하는지 모를 인품이 어떻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부하들이 얼마나 신망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어떻는지 검찰총장만 많은 사람이 없다니까. 검찰총장 자체가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서 보직안을 만들어서 법무부 장관을 제청을 받아서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에서 그건 제가 봐도 인사하는 게 정상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이번에. 검찰은 쏙 빠지고, 지금 듣기로는요, 법무부에서 또 인사한 것도 아니야. 청와대에서 아예 만들어서, 진짜, 거꾸로. 그래,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업무 지금 파악하기도 바쁜데, 그 어떻게 검찰 인사를 그거를 할수 있느냐고, 사람을 어떻게 아냐고, 청와대에서, 민정에서 다한 거로 가지고, 대통령한테 뭐, 내부 그걸 했겠죠. 해가지고, 법무부 내려서, 그걸 가지고 검찰총장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한다니까, 검찰총장이, 그걸 못 가겠다. 그, 그걸 명령불복 중이니, 뭐, 이따위 소리 하는데요. 제가 검찰총장이라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전혀 내용도 모르는데, 가서, 청와대 안대로, 이거,
그대로 따라라. 그걸 어떻게 검찰총장이 따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슨 그 법무부 장관이 부르는데 아, 나 인사 안도 내용도 모르고 못 가겠다. 그래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명령도 장관의 명령도 불법 부당한 명령은 복종하면 어디가 제가 돼요. 아, 그죠. 특히 불법적인 명령은요, 복종하면 그 자체가 제가 돼버린다니까요. 이거는 아니고, 검찰 인사, 절차, 법, 이거 무시한 거라니까, 제가 뭐. 그 상식에도 맞지 않고. 아, 그리고 인사가 뭐 어떻다 했다, 그거를 뭐 이제 블루북이라고 하는데, 그 블루북도 검찰에다 안 넘겨줬대요. 그냥 오라 가라 했다는. 근데 이게 거. 지금 이게 심각한 게요. 네.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전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야. 그죠, 그죠. 왜냐면 이제 울산시장 부정선거 있잖아요. 그 공작이 대통령 친구를 그러니까 다 놓아버렸잖아. 경찰도 동원하고 울산 부시장 그 다음에 뭐 쌍거리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그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작한 게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결국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걸 수사하니까 이거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막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특수처? 예, 공수처. 공수처? 예. 그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이제 7월달 출범하면은 쌍거리 검찰이 수사하는 것까지 다 이제 공수처로 가져와가지고 다 문달라고 이제 한 거로 지금 그죠. 추측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누구죠? 특검 방해한 거. 그게 결국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그냥 이게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한 게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게 사법 방해라는 게 있대요. 사법 방해. 예, 예, 예. 그리고 직권 남용이고 말이에요. 그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말이죠. 문체부에 국장 하나 갈았다고 그 직권 남용해가지고 2년인가 때렸잖아요. 지금 징역까지 줘요. 감옥 살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교가 안 돼. 예. 근데 지금 이게 이거보다 훨씬 가벼운 게 1973년에 제가 상한학교 입학하는 해네. 1973년 그때 닉슨 대통령 있잖아요. 그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리로 치면요. 민주당사에, 미국 민주당사에다가 도청장치 하는 게 발각이 돼서 그 워싱턴 포스트에 우두두 기자인가 있잖아요. 그게 특종을 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이게 완전 해가지고 특별 검사가 임명돼가지고 수사를 했다고 닉슨 대통령 안 할 수가 없죠. 언론에 보도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특검 그때 특검 이름이 콕스 특별 검사래요. 콕스 콕스 특별 검사를 해임하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서 이게 법무부 장관 못하겠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차 가는데도 지시했어. 그러니까, 나도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그러면 차관부한테 지시해가지고 그걸 해임을 시켰다니까? 그래 하루 사이에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특별검사까지 다 해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내용은 있잖아요. 민주당사 도청 그 자체로 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는 안 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100분대라고도 남아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특별검사까지 해임시킴으로써 사법 방해를 했다. 근데 권한 남용을 했다. 이게 탄핵 사유에 딱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8개월 후에 탄핵 외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하야한 거예요. 사임했다고 닉슨 대통령. 그래가지고 닉슨 대통령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완전히 그냥 무시뿌린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거 닉슨 대통령이 그 탄핵 직전에 사임한 거 있잖아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 하야도 할 수, 사임도 할 수가 없는 게 사임하는 순간 이제 여적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적죄로도 고발이 돼 있잖아요. 지금. 고발돼 있으니까 사임하는 순간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여적죄 검찰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걸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예. 이게 그야말로 그 최후의 발악처럼 보여요. 단말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해. 근데 이게 상상을 초월한 불행이 제 눈에는 보여요. 예. 그래, 지금 대한민국이 그저 세계 10위권에 그 강국이잖아요. 강국. 예. 나라를 조그마하고 하지만은 이게 세계에서 굴지의 그 강국이에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가치라는 나라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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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이게 생활에 그냥 녹아 예. 있어요. 그 가치,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웹에서 책에서 자유민주주의 아, 싼 전진을 제안. 알겠다는데요. 인공지능이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그 기본 일반 그 상식과, 지성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막무가내로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김정은 독재 체제입니까? 중국 공산당 체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참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이게 위험해 보이고요. 그 불행이 눈에 보여요. 지금 급하니까 막 이런 막 지금 이러는 거 아,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아마 본인들이 위기감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내가 꼭 이제 어린애가 우물가에 뽈뽈뽈 기가 가는 거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 계속 기가 우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 어린애를 더 이상 기어 못 가게 안아서 앉는데요. 그게 소위 측은지심에, 그 측은지심. 측은지심에를 그어서 유래가 논 거잖아요. 아, 측은지심이 생긴다니까, 이제 그래 보면. 저도 보면 얘들 전부 다 여적자로 전부 다 사형당할 것 같아 보니까. 그 얼마나 불행입니까? 국가적으로도 불행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불행한 그거를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너무 불행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재판 계속 받고 있고 말이죠. 그 앞에 대통령들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할 거냐.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최악이야. 아니 근데 가장 최악의 이게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질이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는 전 세계 탑 클래스였고 가면 갈수록 저 우간다 저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이승만 대통령 때는 사실 미국 정치인들한테 공산주의가 걔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국 합작하자고 할때 공산주의 안 된다고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다. 전체주의 안 된다. 그런 걸 가르쳤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대통령의 근데 수준이 대한민국이 복이 우간다는 많은 게 거는, 초대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분이 한 바람에 이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국가 체제를 정말 그냥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헌법체가 세계 최고로 세계 하잖아요. 최고로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토대를 이루고 그 뒤에 이제 뭐 약간 혼란기가 있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헐벗고 굶주린 나라를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가는 토대를 또 만들었잖아요. 근대화 시키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뭐 이런저런 평가가 엇갈리는데, 아, 잘못한 것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합니까? 하지만 국가를 이렇게 부흥하게 만드는데 기틀을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로는 최고야. 최고지. 최고의 엘리트야. 왜냐면, 그냥 교육을, 첨단 교육을 다 받은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거든요. 사실은 그 예? 저기 그뭐 당시로 그 봐서는. 만주 군관학교 수석이었지. 그리고 일본 육사로 왔죠. 일본 육사도 3등인가 졸업했지. 또 미국 그리고 군사 유학도 갔다 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미국에 보내가지고 군사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현대적인 경영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분이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된 거야. 그죠. 나머지 뒤로 가면 갈수록 엉망이야. 대통령들 자질이. 그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뭐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은사고 그럼 뭐 하여튼 그, 뭐야.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저기 맥아더 장군 같은 분들로 와가지고 예썰 yes, 예썰 yes 하고 그냥 깍듯이 아니, 보인 그분이 것 감옥에, 같아요. 한성 감옥에 있을 때, 19살, 그때, 20대도 되기 전에, 10대 말에,
우리나라 그 사진을 만드는 분이 영사진을 자 사형수가 그것도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하여튼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분의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뜯어먹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면요. 저는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굉장히 높이 세워야 돼요. 높이 세우고. 왜 지금 위조 시대의 그 인물들을 그 광화문 광장에 세워놨어요? 아, 이순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동상이 거기 있는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공헌한 분을, 건국 대통령, 현대화 대통령, 동상이 거기 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럼 저도 광화문 광장 할 게 아니고 이승만 광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고, 뭐. 그렇죠. 할 게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물관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